근본주의. 돈 좀 들어가면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제가 직설적으로 했을 뿐이지 물론 히포크라테스 정신에 입각해서 인수를 베풀기 사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다라고는 얘기 못하겠지만 많은 수의 의사들은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할 거예요. 그거를 그냥 공개된 자리에서 난 돈 벌기 위해서 직업으로 의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못할 뿐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한 대답일 수 있죠. 네. 네. 집안 형편이 능력치가 못했다면서요. 능력할 수가 없죠. 뭐 7남매 맞이 아버지 혼자 계시었으니까 뭐 돈이 있을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게 없어요. 결혼 반지가 없어요. 그 누른 큰 가락지가 없어요. 그래요? 그 다 팔아가지고 이제 뭐 그때 동생들, 시동생들, 뭐 시누이 다 뒷바라지하고 시집장가 보내느라고. 우리 엄마는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그 내 장가 가고 동생 장가 갈 때는 8번째, 9번째 시집장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 새끼 보내는 게 좀 낫네 그러시더라고. 네. 그러니까 뭐 어렵죠. 사실은 제가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다는 거는 대학교 와서 처음 먹어봤어요. 네? 그럼 어디? 소고기는 반드시 국을 끓여 먹어야지. 그걸 어떻게 구워서 먹어요? 양이 많이 나와. 그렇죠. 여러 식구가 소고기를 먹을 소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걸 가슴이 아프네. 예,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늘 그 고기,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찌개 내지는 그 국을 끓여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업 초기에 한 2년인가 네네. 3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막 좀 병원이 훅 유명해지면서 돈을 좀 벌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다가 아유,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시겠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긴요? 이미 부자가 됐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네. 아니, 뭐 2년 사이에 벌이 얼마나 벌었겠어요. 제 부자 기준은 굉장히 단순해요. 내가 먹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으면 부자예요. 어느 음식점에 들어갈 때 돈 계산 안 하고 들어갈 수 있으면 부자예요. 근데 개업하고 한 2년 지나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개예요, 개. 꽃게. 네. 네. 꽃게하고 영덕대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거 마음대로 사 먹는데 옛날에 못 사 먹었거든요. 한 마리 꽤 비싸잖아요. 가슴 아프네. 이제 그거를 딱 사서 집에서 개도 원래 꽃게는 꽃게 탕으로 먹었지 꽃게를 찜으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국물을 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부터 딱 개 사갖고서 야, 쪄. 야, 쪄. 국물 내지 말고. 딱 해서 쪄서 이렇게 살만 발게 먹는 거예요. 네. 이미 부자 됐다 그랬지. 그러니까 부자의 기준은 개를 쪄. 개를 쪄. 쪄.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인생의 목표가 돈이었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릴 때니까. 뭐 고등학교 때 대학 갈 때 뭐 이제 그냥 학생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자. 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네네. 제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는 어른들의 그 꿈이 있잖아요. 아버지는 완강하셨어요. 의과대학가라고. 아버님께서요? 네. 저는 법대를 가고 싶어 했는데, 네네. 제가 정치하는 게 꿈이었었으니까, 법대를 가서 이제 그 변호사 시험을 봐야 뭐 좀 법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까. 지금 법대 가서 말이죠. 네. 정말 그 정치인으로서 한 세 번 정도 떨어져가지고. 고생하고 있겠죠. 그럼 지금도 공천 받으려고 고생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길 오기 잘 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네. 지금 같은 얘기를 이제 해요. 아, 그래요? 옛날에는 학교 다니는 내내 아예 아버지 때문에 여기로 와가지고 그냥 의사 돼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게 있어서 불만이 많았는데 네네. 50이 다 돼가니 네네. 지금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얘기를 내 입으로 해요. 내가 이거 하는 일이 내 그릇에 맞았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제대로 봤구나 생각을 하는데 잘하셨어요. 네. 아버지는 왜 의사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 연배에서는 네. 의사죠. 의사죠. 의사가 제일 좋은 게 일단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때는 의사가 굉장히 적었어요, 숫자가. 네, 최고였어요. 그 다음 좋은 게 뭐냐면 일제 강점기 시대도 겪었죠. 네네. 6.25도 겪었죠. 4.19도 겪었죠. 어허. 5.16도 겪었어요. 의사는 안 죽이더라는 거예요. 의사는 안 죽이더라는 거야. 다 데려가서 다친 사람 있으면 자기 그 다친 사람만 치료해주면 네. 아무도 괴롭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세대에서는 의사란 직업은 세상이 어떻게 막 바뀌어도 절대 안 죽고 어느 정도 수익도 보장되고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당시만 하더라도 피부과가 그렇게 막 그 미용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고 그렇죠, 일반적인 그렇죠. 이제 그 보험 진료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는데 그때 그 제가 레지던트 할 때 우리 주임 교수님이 굉장히 그 좀 그 글로벌화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레지던트를 외국에 몇 달씩 파견을 보내줬어요. 학교 비용으로. 그때 가서 그 어떤 선진국의 다 봤어요. 형태를 보셨거든요. 예, 예. 레이저라는 게 굉장히 미국에는 보편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뭐 우리나라는 그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들어가면 이제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레인지가라는 걸 국내 최초로 도입한 겁니까? 그 전에 선배들이 한 대씩 갖고 있었던 분들은 있었지만 대대적으로 레이저 클리닉을 표방하고